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때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본 그런 제자들도 있다는 말이냐, 아시겠죠?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2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초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복연기는 겉으로 목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허름하게 옷을 입고 별거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런 영광을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나게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예수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뭐라 그래?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초림할 때는 상상을 못하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했잖아요. 이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여기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여기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니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초라한 그런 남루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오게 될 때는 이렇게 진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황홀해서 베드로와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너무 좋지 않겠어요? 지금은 먹는 것도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가서 변화산상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고, 그렇죠? 또 누구도 나타나요. 모세도 나타나지요. 엘리야도 나타나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 아브라함이 가장 큰 인물인데, 아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다 의논하고 예수님 밑에서 지중을 두는 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도 그런 일이 생겨. 야 진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럼 뭐라 그래요?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이 요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띠띠고 돌아다니고 너가 하는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가서 살고 결국은 순교를 당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후에 넘겨준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그럼 무엇을 하리까? 그렇잖아. 아, 저는 이제 순교해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제자가 머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어야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는데 죽기 전에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60년 이상을 더 사는 가운데 AD 90년경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도 요한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산다. 예수님이 그런 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직접 본 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환상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든 위엄을 보여주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